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도발대발하며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데 매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지금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나이가 많아요. 네, 30대 후반입니다. 뭐 나이가 서른 둘인지 셋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네.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다. 성인이면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다. 대신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아버지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정신적 지원을 받을 생각도 멈춰야 된다.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다른 건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 있지.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완전 독립돼 있고 일체 부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20살 이후에 얼마나 지원을 받았어요? 20살 이후로부터 일체 지원을 안 받았나? 20살 이후에 몇 살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대학 생활까지는 받고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서부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대학을 다니는데 경비가 총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해? 학비하고 먹고 자는 거, 집에서 생활한 거, 경비 다 해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저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지금 20살 넘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에 네. 집에서 먹고, 뭐 먹었죠? 집에서 잠잤죠? 네. 그거 다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저는 대학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만, 네, 계산했어요. 근데 그게 1,000만 원 갖고 대학 등록금하고 기숙사가 4년께 다 돼요? 저는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저렴해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갚았습니까? 갚지는 않았습니다. 갚고 독립을 하세요. 20살 이전 거는 안 갚아도 돼요. 그거는 부모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20살 이후 거는 그거는 다 성인과 성인의 관계에서 자기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지원을 안 갚으려 그러면 자기가 좀 잔소리를 듣거나 인사를 가거나 이런 걸로 해서 평생 갚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왜 싫어요? 항상 화내고 소리 지르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지.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밥 주고, 옷 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기는 좋네. 네, 그렇죠. 그래. 그럼 법륜 스님은 자기한테 화도 안 되고, 고함도 안 질러도 해주진 않았잖아. 근데 네. 아버지는 그래도 고함지대고, 뭐좀 화는 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오늘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 화낸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키워주고, 대학 보내준 거는 고맙게 생각해야 안 될까? 근데 내가 원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대화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남보다는 낫다. 이게 지금 딱 관점이 안 잡혀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길 가는 사람보다는 낫다. 왜? 길 가는 사람이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는 적어도 길 가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걸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100은 안 된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이 0이라면 0보다는 낫다. 50은 된다. 그럼 50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의 과거가
일부러 감사하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버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남에 비교했을 때는 나한테 많은 혜택을 주신 분이다. 그거는 감사하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고함지되고 뭐하고 야단치고 화내고 한 것에 이 마음의 상처를 이 관점을 가져야 치유가 된다는 것. 어려서는 내 원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나도 어른이 돼 보니 고함치고 화내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신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해야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나는 관계를 아버지하고 맺고 싶지 않다. 그 과거는 치유를 하고 맺고 싶지 않다 하면 지금부터 안 맺어도 돼요. 자기 지금 아버지 전화 오거나 찾아오는 게 한 달에 한 번쯤 돼요? 1년에 몇 번쯤 돼요? 네, 한 달에 한 번쯤 돼요. 한 달에 한 번쯤 되면 아버님 연세가 얼마세요? 60 넘으셨어요. 60 넘었으니까 남자들 보통 만 80까지 산다고 보면 한 20년 남았잖아, 그죠? 네. 그 그러니까 2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240개월이요. 240개월.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혜택을 만약에 2,400만 원이다. 내가 보기 더 계산해야 되는데 2,400만 원이다. 그러면 한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 친단 말이야. 그럼 2,4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는 게 낫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주는 걸로 10만 원씩 때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나거나 전화만 와도 한 달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옛날 상처를 치유 못해서 그런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돌아가 어른이 돼가 내가 돌아보니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다. 이 관점을 바꾸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 전화 받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네 아버지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요. 그럼 10만 원 버는데. 너무 돈으로 계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부모와 관계 완전히 끊고 자기가 연결 안 하고 사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뭐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자기 후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후회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상처를 많이 입었네요. 네, 후회할 것 같지 않으면 끊으세요. 지금부터.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가고 일체 연락을 끊고 사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해야 안 되나? 안 해도 돼요? 아, 어머니하고는 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자기 보러 왔는지 어머니 보러 왔는지 모르잖아.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살고 계세요. 어. 자기 핑계로 어머니 보러 온지 모르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저는 전화벨이 울리거나 초인종 소리만 나도 무서워요. 어릴 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입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멍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거든요. 마음의 상처. 그걸 좀 치유를 해야 돼요. 그걸 치유를 하려면 그래도 아버지는 남보다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한 100일만 해보세요. 뭐라고? 아버지는? 내 마음에 드는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남보다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분은 아니지만 남보다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뭐 엄마하고 이혼하고 새어머니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본인 근데, 권리니까. 아 전혀 이제 저에 대해서 뭐 그런 자식에 대해서 뭐 그런 따뜻한 마음이나 이런 거 없으시고 새어머니랑 했을 때도 새어머니 편만 들고 뭐 저에 대해서 전혀 상황 같은 거 입장을 고려해 주시지도 않았고 항상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말이 통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건데 또 막상 그런 거는 또 원하시니까 왜 원하신대요? 네? 왜 원한대? 남들은 이제 뭐 자식들이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런 거 보시고 그런 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것만. 그럼 아버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 되지. 저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하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 아버님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님 당분간 좀 저를 위해서 안 보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지. 네, 그래서 제가 편지까지 써서 실제로 보면 자꾸 제가 우니까 편지까지 써서 전해드려도 전혀 이해 못하시고 본인이 잘해주신 것만 생각하시고 계속 뭐 못 믿겠다, 뭐 엄마한테 조종을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도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도 기본적으로 아빠를 무서워하고 저와 같이 좀 두려워하니까 전화 오거나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저기 누구나 다 정중하게 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더 드리세요. 계속 오면 따뜻하게 대하되 아버님 그동안 저를 보살펴 준 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반대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입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님 보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당분간 좀 관계를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상처가 치유되면 그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열 번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긴장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을 하면서 하루에 108회 절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나 남보다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자꾸 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님이 찾아와도 편안하고 돌아가셨다 해도 편안하고 후회가 안 되고 그래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치유하면서 말은 계속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들을 거라는 걸 알아도 말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나면 아직도 계속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 치유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세요. 한 번 한다고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정하면 좋아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있으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니다. 그럼 죄송했습니다. 저는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거의 이제 고아에 가깝게 자라셨고, 저도 이제 외동딸로 살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둘이 15살 때부터 살게 됐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오시는 시간만 되면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쿵쿵쿵쿵 뛰고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니까 저까지 이제 같이 불안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살다 보면서 어머니한테만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아버지한테도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 자체를 이제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 두려웠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됐고 오히려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주위에서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쪽이 됐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저도 이제 크면서 연애도 하다 보니 남녀 사이 헤어지는 게 뭐 이 사람이 착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도 새어머니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더 빨리 이 새어머니를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조금은 마음이 그때보다 더 편해진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불안증이 있었는데, 저도 3년 전에 이제 법문 듣고 108배 하게 되면서 불안증이 조금씩 저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긴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불안증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불안증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백발배를 하게 되고 법문 찾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불안증이 조금씩 사그러다 들면서 아버지나 뭐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예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아빠라는 사람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힘드시고 하면 108배도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스님, 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스님께서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108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러다가 염주를 아마 100에 집어던지고 이 나쁜 놈한테 내가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막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서 어느 한 고비를 넘어가면 아, 아버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이런 게 오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면 누구 상처가 치유된다? 아버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